마지막으로 최창주 변호사님. 저는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네. 자,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예. 시장 폭락하는데 LG노텍 딱 이 자리에서 이 라인이거든요. 31만 원부터 32만 원 사이. 딱 이 라인에서 추천했습니다. 저점 확인한다고 보고서요. 두 번째 이스페타시스 바로 딱 이 라인에서 추천했습니다. 딱 완전히 낭떠러지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추천했습니다. 그죠? 박스권 하단보다는 얘기예요. 실적 다 작년 대비 올해 최소한 80에서 100% 증가됩니다. 그러면 DB하이텍 바운드리 관련돼서 그 8인치 바운드리 관련돼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잘 보시면은 자, 정확히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LG노텍, 이스페타시스, DB하이텍 똑같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4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6천억에서 6,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TSMC,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관련된 TSMC에서 올해 3분기 때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을 10% 이상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좋습니다. 뭐 이거를 뭐 8만 5천원 돌파될 때까지 이거를 더 간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쇼타임, 제가 좋아하는 게 쇼타임이잖아요. 쇼타임. 노이즈 홀딩스 쇼타임 두 번에 20, 15% 찍어버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안전하면서도 쇼타임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어제, 오늘 외국인들 연기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수급 좋다. 보셨죠?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안정화됐으니까 타이밍을 보고서 사는 거예요. 바스켓으로. 예. 그래서 저기 DB하이텍 가겠습니다. 시초가입니다. 제가 언제 시초가 안 한 적 있나요? 시초가로 들어가요? 안 한 적 있냐고요. 오. 계속하고 시초가 있지.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 가격은 7만 7천 원. 7만 7천 700원 가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예. 6만 6천 600원 가겠습니다. 66,600원.